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가를 빨리 얻게 하소서. 한 달이 빨리 간다 할 때도 있는데, 해관에 와서 보니까 한 달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선제동자 18번째인가? 17번째인가? 18. 지난번에 보문성의 보안장자가 또 다음 선지식을 소개했는데, 다음 선지식 소개 장면이 거기도 사는 큰 대성이 다라당이라고 하는 성에 이름은 무염족 왕이다. 다라당의 왕인데 이름이 무염족. 무염족이라고 하는 말은 자민함생 무유염족이라 이런 뜻인데, 중생들을 아주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연민히 여겨가지고 그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늘 하면서도 싫어하는 기색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야. 싫어하지도 않고 멀리하지도 않고 염족, 무염족이라. 염자가 그게 싫어한다. 지루해하지도 않는다. 그냥 즐겁다. 남에게 좋은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좋은 일 해주면 할때 속으로 아니면 곁에. 아이고, 내한테 생기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뭔 지랄이야? 그렇게 속으로 하잖아. 그게 복 거저 다 까먹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 이 보살은, 발심한 보살은, 공부가 된 보살은 절대로 그 좋은 일, 보시행을 하고 보현행을 하면서 싫어하는 내색이 일어날 수가 없지. 왜냐? 항상 즐겁게 하니까. 그게 무염족이다. 이 왕이 그 나라 왕노로 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일을 하면서도 절대 싫어한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냥 마냥 위해서는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잠자는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모든 이들을, 중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 그게 이제 무염정 왕이야. 그런 왕이 거기에 가 있을 것이니, 선제동자, 너는 거기 가서 네가 늘 갖고 있는 의심을 물어라. 어떻게 하면은 보살행을 배울 것이고 어떤 것이 보살도를 닦는 것인가? 그때 선제동자가 보안장자한테 예배하고 무수잡을 돌면서 예를 다 표하고 사퇴 이거라 물러났다. 이게 간단하니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저때의 선제동자가 항상 기억하기를 선지식의 가르침을 사유하고, 선지식이 능히 나를 포섭해 주는, 섭수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로 하여금 만욕 따라 삼막 삼보리 심을 내게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물러남이 없이 하는구나.
선지식은 항상 나로 하여금 나를 보호해 주고 받아주고 섭수해 주면서 그리고 한번 발심했던 그 마음에서 퇴전심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자가 한번 발심했는데 무슨 마음에 큰 상처라도 내어져서 그 퇴골심을 갖지는 않을까 항상 그렇게 연민히 여겨주고 살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소개받은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그런 생각에 마음을 17가지로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환희심을 내고 정신심을 내고 광대심을 내고 이창심을 내고 기쁘면서 폴짝 뛰는 용약심을 내고 흥경심을 내고 수승한 묘한 마음 적정심, 장엄심, 무착심, 무예심, 평등심, 자제심, 주법심, 법에 머무는 마음 변왕 불찰심, 부처님 세계에 두루 감다는 마음, 부처님의 장엄을 챙겨나는 마음, 부처님의 심력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 17가지 마음을이라고 내면서 점차 유행하여 나라도 지나고 읍성을 지나고 마을을 지나서 다라당성에 도착을 하여 무염정왁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답하기를 이 왕이 지금 저 정전에 사자자 앉아가지고 법화를 피면서 중생들을 잘 조복하고 있습니다. 뒷말 안 해도 알아듣겠지요? 정전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왕궁이에요, 궁전. 어떻게 다스리느냐 중생들을 그 나라의 국민들을 가치자는 치요 가섭자는 섭이라 그런 게 다스려야 될 만한 자는 다스리고 섭수해야 될 자라는 포섭에서 받아들여 줄 자리는 포섭을 하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주고 소송에서 다투는 자는 그거를 결정해 주고 애롭고 연약해 보이는 자는 잘 감싸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에 영원히 살도 음하는 자가 없어지게끔 끊어지게끔 해서 망언과 양설과 악구와 기여를 금지시키고 또한 탐진치를 멀리 여의게 교화를 하고 있느니라. 이런 임금이 있을까 요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시박이지. 탐진치, 살도음, 양설, 악구, 기여 열 가지 기본으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못하게 잘 다스리고 있다. 그때 선제동자가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의존해서 거기에 나아가는데 멀리서 그 왕이 나라연 금강자에 앉아가지고 아승지 보로서 그 의자에 다리를 삼고 무량 보배로 장엄이 되고 금줄로 망이 돼서 그 위를 덮고 여의 많이 보배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를 장식하고 연부당금으로 반달 같은 장식품을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둘러 묶고 제청마니로 귀걸이를 만들어서 양쪽에 늘어뜨리고 무가지보인 마니로 영락을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천묘마니 하늘나라 사람들이나 쓰고 다니는 그 마니 보배로 팔찌를 만들어서 걸고 연부당금으로 일산을 만들어서 중간에 일산 창살에 그 윤폭을 만들고 보배로 그리고 대유리 보배로 그 간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꼭지를 보배로 만들고 요령을 만들어서 일산 끝허리에 매달았는데 그것이 항상 미묘한 음을 내고 대광명을 방출하고 시방에 두루하더라. 이와 같은 보배 일산으로 그 위에를 덮고
아나라 왕이라는 게 무염종 왕이란 말인데 그 위세가 어떻게 대단한지 그런 위세로서 대중들을 조복 받는데 능히 적대시할 만한 사람이 없어. 능히 그이에게 대적할 만한 이가 없더라. 때를 벗어난 비단끈으로 머리에다 이마에다 이라 확 질끈 물고 그 주변에 십천 대신이 전후로 에워싸서 그 대왕의 일을 돕고 있더라. 십천이라고 그러면 만 명이야. 대신들이 만 명이나 돼서 왕의 일을 돕고 일처리들 하고 있더라. 그 앞에 다시 10만의 맹졸이, 맹렬, 용감한 쫄병이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들이 형모는 아주 험악하게 생기고 의복은 남루하면서 그냥 거칠고 손에는 병장기를 잡고 팔을 그냥 이렇게 휘두르고 눈을 부릅뜨고 사천왕같이 두렵지 않은 이가 없어. 아주 다 보면은 사천왕 그러죠. 칼도 차고 그냥 막 눈을 막 이렇게. 사천왕 이름이 뭐야? 처음 동방 지국천왕, 남방의 광목천왕, 아니 증장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북방의 다문천왕 그러잖아요. 다 주특기 무기를 들고 그냥 그 겁많은 중생들, 죄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기절 초풍에서 도망가듯이 그냥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양들. 이 무렴조강 10만 군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무량한 중생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이 말이지. 이 왕의 교칙을 어길 때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그 다음에 남의 목숨을 해친다든가 남의 마누라를 범한다든가 삿된 소견을 낸다든가 이게 사견이지.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막 사람에게 원한을 산다든가 욕심내고 질투하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는다든가 이런 등의 가지가지 악업을 짓는 자들은 심피오박이라 몸에다 오랏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그 왕 앞에 와서 그 잘못한 대에 따라서 그 범한 데에 따라서 마땅히 벌을 주는데 벌도 참 독하네. 혹은 그 죄 짓는 범중에 따라서 우리나라 저 지구촌에도 요즘 어디가 그런 데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손 발을 자르기도 하고 귀 코를 귀나 코를 잘라내기도 하고 눈을 파내기도 하고 그 목을 자르기도 하고 그 피부 껍데기를 벗겨내기도 하고 그 몸뚱이를 발라내기도 하고 뜨거운 물로 지지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몸뚱이를 높은 산에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와 같은 등의 무량하고 혹독한 그런 벌을 주는데 마치 발성호기라 막 아우성치고 비명 지르고 하는 것들이 마치 큰 지옥을 모아놓은 것 같더라. 선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을 구하고 보살도를 닦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 꼴을 보니까 이 무염왕이라는 이 왕이 모든 착한 법을 다 멸살해버리고 이런 큰 죄를 짓네. 중생을 핍박하고 사람 목숨을 끊고 나중에 어떤 벌을 받을까 아주 뉘우치는 기색도 안 보여.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에서 무슨 법을 내가 구하래? 대비심을 바라고 중생을 구제하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18분 선지식 만나가지고 바로 나가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의심을 했던 게 이 앞에도 한번 있었지요. 불지옥을 만들어 놓고 뛰어들어라 그러니까 겁을 내서 못 갔잖아. 승렬비구한테. 그게 지금 이 무염조광이 선지식이라고 찾아보러 갔더니 하는 품새를 보니까 이거는 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데 저런 왕한테 내가 무엇을 배울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낸 거예요.
큰 복을 짓고 봐야 돼. 이런 생각을 낼 때 공중에서 천인들이 선제한테 이라고 얘기를 해. 선남자여, 너는 마땅히 이 무염조강 선지식을 소개했던 저 앞에 보완장자의 선지식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그러고 선제한테 일깨워주는 거야. 선제가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나기를 우러러 보고 나는 항상 그 앞에 선지식의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치 선지식의 말씀을 염려치 말고, 염려치 말고 잘 기억에 둬라.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좋은 데 이끌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험난한 것이 없이 안연한 곳에 인도해 주는 것이 선지식인데, 한번 들어봐라, 선남자야. 보살의 성교 방편 지혜가 불가사이여. 예를 들면, 선지식이라고 하는 이 보살들의 중생을 교화하는 성교 방편, 그러니까 교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공교한 방편, 아주 섬세하고 뛰어난 딱 적합한 방편을 쓴다, 이 말이여. 그 중에 착할 선자를 넣으면 그것을 아주 성교한 방편, 정교한 방편을 말해. 그게 성교방편. 여러분, 법성교에 무연성교 차교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게 무연성교 차교이란 말이 뭔 말인지 어디 아는 사람? 에? 무연성교 차교유. 여의라, 착, 여의라, 여의란 말이 뭘까? 여의가. 마음대로, 내 마음을 착. 마음 가는 대로 그대로 놔두라 이 말이야. 차교이 무연성교 하지 말고 성교 방편을 반연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그대로 좋은 방편을 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마음을 가만 놔둬라. 응? 기바수분 득자란 그러잖아. 그 성교 방편이란 말을 이제 잘 알아. 아주 적합한 아주 공교한 방편을 말해. 그런데 보살들이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교 방편을 쓰는데 그 지혜가 불가사이여. 보살의 그 깊이 있는 속마음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선제동자가 이게 의심을 하니까 그 선지식의 속심지를 네가 알 수 있느냐? 믿어봐라. 선지식은 절대 너를 해롭가지 않는다. 어른 말 들으면 누워 자다가도 해로운 일은 없을 거다. 떡이 생기면 생기지. 그 말이야 지금. 하늘에서 그런 얘기해줘. 중생을 섭수하는 지혜가 불가사이요. 중생을 호념하는 지혜가 불가사이요. 중생을 성숙시키는 지혜가 불가사이요. 중생을 수호하는 지혜가 불가사이며 저 중생을 도탈, 벗어나게 하는 지혜가 불가사이요. 중생을 좁아가는 자의가 불가사이니라.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갈까 봐 법문 들으라고. 그때서야 선제동자가 이 말을 듣고 왕에 있는 곳에 나아가서 예를 하고 사루어 말아갈 때 성자시여, 나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발했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살행을 닦고 어떻게 하면 보살도를 닦을 수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 성자께서는 능히 이런 가르침을 잘 하신다고 하니 원컨대 나를 위해서 또 한번 설해 주소서. 그때 아나라 왕이 왕사를 다 정리해 마치고는 선제 손을 부뜩 잡고 궁중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힌 뒤에 말을 했어. 선남자야, 너 마땅히 내 사는 이 궁전을 좀 둘러봐라. 어떠냐? 곧 선제동자가 그 군전을 강찰하는데 광대무비에 그 크고 넓어서 비할 바가 없고 그 미묘한 보배로 다 장식해놨는데 뭐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이 앞전에 나왔지요. 뭐 칠보로 담장을 만들고 그래서 온통을 둘러싸고 백천가지 보배로서 누각을 만들고 가지가지가 이제 장엄이 돼 있는데 뭐
듣도 보도 못한 휘황찬란한 보배로 온갖 것이 누각과 궁전과 담장과 뭐 의자 이런 것까지 다 그냥 꾸며져 있어가지고 눈이 희둥그래. 무슨 복으로 이 왕을 하면은 이 정도로 복을 누리는 거야. 이 앞에도 모든 선지식들이 누리고 사는 데가 그런 데지요. 그런데 묘한 것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주변 사는 그 생활관을 그렇게 해놔도 거기에 큰 미련과 집착을 갖지 않는 것이 특색이지. 예. 그 이들은 무슨 그런 보배 궁전이 없는 저 저작거리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뭐 집착하고 싫어함이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뭔 10억 시녀들이 단정하니 절색으로 인물도 뛰어났는데 그 이들이 막 온갖 일을 자기 맡은 바 이들이 하며고 시중을 들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가 공부해서 저기 극락세계도 가고 남는데 나는 안 가겠노라 안 가겠는도라 이 세상이 제일 좋다.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저 즐거운 일도 많고 내 주변에 이렇게 그냥 천군 만마 같은 호위병도 있고 삼천 궁녀 같은 이런 시녀들도 있는데 나는 극락 안 갈란다 안 갈란다. 극락 갈 인과를 과보를 충분히 지어놨는데도 자기가 안 가겠다고 하면은 안 가질까 아니면 억지로 가질까? 아는 사람 어째서 내가 내 복을 안 쓰겠다고 안 가면 되지 왜 갈까? 요런 정도 질문은 내가 하나만 하는가 봐. 그때 아나라 왕이, 즉 무염조강이 선제에게 고하되 선남자야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만일 실제로 이와 같은 네가 아까 보듯이 막 손목 자르고 죄인을 다스리는 이런 악업을 내가 실제로 했다면은 어떻게 지금 보듯이 이와 같은 엄청난 과보를 누리겠는가. 굉장히 실스러운 이 무대가 눈에 선하게 보이지요. 부처님 경전이 기가 막힌 문학 작품이라니까. 봐라.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응? 그 중생을 못 살게 굴고 응? 그런 죄업을 내가 짓는 자라면 어떻게 이와 같이 이렇게 호화찬란한 게 복을 누리고 살겠느냐 말이야. 그리고 이와 같은 곤속, 이와 같은 부귀, 이와 같은 자제스러움. 응? 나는 잘 들어라. 보살의 여환 해탈만 얻었을 뿐이다. 여환. 여환이라고 하는 그 환자가 뭐예요? 환쟁이 요술이라는 게. 헛개비. 요술 같은 해탈 능력을 내가 터득한 사람이다. 그러니 지금 네가 본 이 나라 이 국도 이 휘황찬란한 궁전은 물론이고 아까 봤던 내가 죄 짓는 사람 데려다가 죄에 마땅하게 손목 자르고 목 자르고 고통 주고 뜨거운 물에 펌붓고 산에 끌고 가서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인 것 같지만 내가 환술로 이게 기술자예요. 여환 해탈을 얻은 사람의 기술자. 그 능력이란 말이야. 네가 그렇게 눈 부릅뜨는 신말 장종 그 무서운 이 장병들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야. 그 뒷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미리 했네. 이렇게 도둑질한다든가 사견을 낸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을 보니까 다른 자기 방편에서 나머지 다른 방편으로는 얘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 불능 연기 사리악업이라 그래. 그 악업 짓는 짓을 그만두게 할 방법, 특별한 방편이 없더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리한다 이 말이야. 선남자야, 내가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조복받기 위해서 억지로 화작 악인, 내가 악한 사람으로 변화해가지고 모든 죄업을 내가 둘러쓰는 것 같이 만들어가지고 가지가지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일체의 많은 악한 일을 짓는 그 중생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독하게 무섭게 해서 이 일을 보는 이들은 두렵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감히 이제는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다. 이제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게 하려고 다른 방편, 특별한 방편이 없이 내가 이런 방편을 쓴다. 여기에서 화작악인이야. 변화와 로하자 지을작자 악인인데 내가 악인으로 변한다는 그 화자가 뭐냐. 중생교화한다는 대보살들은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부처님이 된다 갈 때 부처님이 되고 나서 생기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요. 십신의 능력이 갖춰지면 그 순간 변화, 저 부처님이 된다. 시성정각이라 내가 그 전에 얘기했죠. 부처님의 십신 능력, 열 가지 몸을 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했어. 그 열 가지 변화 능력이 세상에 오만 것 내가 되지 않을 것 하나도 없고 변화해서 만들지 못할 것 하나도 없던 거예요. 십신이 뭐라고 그랬지? 부처님 십신이. 국토신, 이 땅덩어리도 부처님이 변화해서 만들 수 있는. 중생신, 업보신, 거기에 성문신, 영각시, 보살신, 허공신 이런 것들. 허공도 부처님 몸뚱이요. 이 국토도 부처님 몸뚱이.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세계. 극락세계도 법장비구가 만든 거잖아. 이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은경 볼 때 느끼는 것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해서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하고 꼭지점에 올라서 원만 성취한 자리가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부처님의 능력이 갖춰져서 부처님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그 능력대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부처님이요 하나하나의 보현 보살이다. 그래?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으니 화작악인이라. 내가 악인으로도 변화하고 내가 선인으로도 변화하고 내가 소돼지로도 변화하는 거예요. 고기 못 먹어서 저 병들어 있는 저 할배 할매들한테는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가 돼가지고 갖다 주기도 하고 다 그래. 여러분이 이때까지 먹고 내 몸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 영양식들이 다 부처님이 화해서 약초도 되고 쌀이 되고 고기도 돼준 거예요. 알아요? 그 여러분 몸뚱이는 먹고 누리고 한 것도 전부 부처님이 주신 거고 부처님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거예요. 그 알고 보면은 부처님이 요술로 만들어 놓은 능력이란 말이야. 그 요술 속에 헛개비지 요술이. 그 요술 속에 요술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나서 우리 인생 일생이 헛개비 같은 인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헛개비가 왜 필요했나? 그 헛개비를 인해서 헛개비가 아닌 우리의 진신의 법신의 모습을 보고 법신 자리를 찾아라 이 말이야. 이래놨잖아 청량스님. 아 크도다 참세계여. 이거 저만 아니라고 탁 찍어놓고 이만한 것을 놔두고 야 크도다 참세계여. 마음법이 여기에서 시작이 됐고 공과 유를 포함하되 모든 상대가 끊어졌고 이것이 여기에 공이니 유니 하는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거 포함을 하되 이 상대가 끊어졌어. 언상에 들었을 때 자취가 없구나. 묘유가 이것을 얻었을 때
분류요, 유가 아니고. 그래서 묘유란 말이야. 응? 진공, 참공이 이것을 얻었으되 불공이라, 공이 아니다. 요, 이게 뭘까? 이게 진공이요, 이게 묘유요, 그런데. 왜 묘유냐? 분류인 묘유요, 불공인 진공이다. 연기가 이것을 얻어서 교영이라. 아주 오만 것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마치 제석천궁의 망이, 보배 망이 주렁주렁 날렸는데 이 빛이 저 빛을 반사하고 서로 이렇게 교영을 하는 걸 그걸 교영이라 해요. 중중무진으로. 우리의 연기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오만 것이 생겨나잖아. 이렇게 저렇게 얽히니까 오원이 생겨서 인간이 되고 소돼지가 되고 나무가 되고 소나무가 되고 밤나무가 되고 물고기가 되더라. 이게 연기교형이란 말이야. 응? 생멸이 이 사바세계의 법칙이야. 생한자는 멸한다. 생멸이 이것을 얻어서 진상이더라. 참으로 변화없는 떳떳함이더라. 생멸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변하는 거잖아. 그 변한다고 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이것을 얻어서 참으로 떳떳한 모습이더라. 이게 뭐냐? 아부리, 우리 부처님이 이를 얻어서 진각을 밟았구나. 참 깨달음을 얻었더라. 이 능력이 모든 것을 변화하면 각각이 되는 거야. 진진이. 이 능력이. 이게 무엇일까? 우리가 공부해서 이거를 알아야 내가 엄마다운 엄마가 되고 아빠다운 아빠가 되고 불자다운 불자가 되고 법사다운 법사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아는 게. 이 안에서 이걸 누리고 이걸로 밥 먹고 이걸로 잠을 잔다는 말이에요. 에? 그것을 유라고 표현해도 안 되고 무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있는가 보면 없고 없는가 보면은 마음을 낼 때 그게 없다가도 나와. 그래서 생각을 내니까 이것이 존재하는구나 그러지 생각이 없어버리면 정멸이 돼서 그 자리를 열반이라고. 일어나지 않는 것. 이제 다시 불꽃이 생멸되지 않고 꺼져버린 걸 열반이라고 그러거든. 취멸이라고 해서. 그걸 열. 그게 뭐예요? 오히려 정말해. 그런데 불현듯 눈 하나 떠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또 없던 것이 생겨. 그래서 그것을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진공이요 묘유라고 그런 거야. 그 묘유 있는데 묘하게 있는 거야. 왜? 때로는 없거든. 그것이 이 정체다. 에? 이제 이것이 이렇게도 행하고 저렇게 행할 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걸 중도다. 그러죠, 이제. 그 공부. 그래서 이 무염조광도 화자각이다. 뭐든지 변화해서 내가 10만 병절, 여기서는 스스로 만 대신이 되고 10천의 대신 몸으로도 변화하고 10만 병절로도 변화해서 홍길동인가 천 개, 만 개의 홍길동으로 변화하듯이 그런 능력으로 변화해서 오로지 목적이 어느 자리에 어느 근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근기와 그 중생의 처소에 맞춰서 오직 그 중생 교화하기 위한 것이 오직 일념 목적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야. 이런 대승 보살들은.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석으로 예불하고 108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만큼 비례해서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내 가족 친지에게 이로움을 그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평생 삼 아승직업을 닦아도 그 능력을 갖추기 어렵더라라고 대굴심을 내는데
여기서 이 법사가 여러분에게 태골심 내지 말라고 정말로 묘한 특이한 방법을 하나 일러준 게 뭐예요?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런 내 능력, 공덕을 전부 순간순간 누구를 주고 싶을 때 아끼지 말고 다 퍼줘라, 제로로. 퍼주고 나면은 다시 하나하나 쌓아서 쌓는 것보다도 퍼준 게 두 배 이상을 그 순간 다시 축적할 수 있는 묘한 비법이 있느니라. 에? 그것이 무주상이다. 무주상을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이자가 그만큼 크고 많다고 해서 권해주는 건데 어째서 여러분들은 조금 남기려고 하는 버릇을 못 버리고 그 무주상을 못하느냐 말이야. 두 배로 준다는데 그 순간. 그 두 배로 얻어가지고 또 하루에도 열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써먹는 그런 통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카드가 아니고. 하루에 한 번만 써먹는 그런 카드도 아니야. 하루에 열 번을 써도 스무 번을 써도 100% 쓰면 200%가 생기고 또 200%를 쓰면 또 400%가 생긴단 말이야. 이게 무주상이고 이것이 부처님이 세상에 참 이치를 이것이라고 하는 이 참이치를 얻고 나서 깨달아 우리에게 일러준 정말로 오늘 어디 놀러 안 가고 여기 온 여러분에게만 일러줬던 그런 전통인데 왜 그것을 못 누리고 선재 동치한테 얘기했잖아요. 아까 본 거 그건 내가 다 연극했다. 내가 그게 그 방면의 기술자다. 여환 해탈만 내가 얻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이 한술쟁이, 요술쟁이 같이 나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나라 왕이 되고 보니까 하는 짓거리마다 어떻게 험악한지 보통으로 다스려가지고는 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 아까 여타 방편으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주 무섭고 그냥 강하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잘 살게 지금 하려고 한다. 네가 본 것이 그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대답이 없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설마 그럴까? 그래? 여러분 역사에서 아주 폭군 임금을 잠시 떠올렸지요? 응? 나는 우리가 과거나 미래나 그렇게 크게 집착할 일 아니야. 우리 주변에서 무엇인가 이 순간에 아주 어떤 목적을 지향해가지고 큰 세력을 가지고 큰 힘을 누리고 행세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행세를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이 엄청 힘들고 핍박당하고 해. 그런데 그런 세력이 있음으로써 한편으로는 평온하기도 해.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잘하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대통령이 누구 이름도 몰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쓰는 사람은 칼을 쓰기도 하고 금을 쓰기도 하겠지. 그런데 목적을 벗어나지 않으면 회양을 잘 하면 그 사람이 연극으로 했는가 화작 변화할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면 충분히 변화할 능력이 있지. 옛날에 임금님 몰래 평복 입고 저자거리에서 백성의 심지를 살피고 다니고 했잖아요. 요즘은 그리 안 해도 정보원들이 다 전라도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경상도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노동자들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다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마땅한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대통령이란 지금 대한민국 그 정도 권한은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법 저런 법을 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알지. 그런데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리사욕을 하고 내하고 가까운 끼리 우리가 대통령 5년밖에 안 되니까 하고 나서 우리끼리 잘 살자. 그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용납되지 못할 사람들이겠지? 그 회향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말이야. 어디에다가 회향을 하느냐. 그 사람 다 죽어봐야 알아. 저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맘 먹고 살았는가.
돈을 버는 것만 알지 쓸 줄을 잘 몰라. 어떻게 써야 잘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우리 나라 배고픈 동란 이후에 1세대 재벌 총수들 얘기 들어보면 버는 법만 알았어. 쓸 줄 모르니까 죽어가지고 자식들이 아버지 벌어놓은 것 아버지가 쓰는 법을 안 일러줘가지고 자식들이 그걸 어떻게 쓸 줄 몰라 아무데나 쓰다가 이제 지목 감옥도 가고 여러 사람 힘들게도 하고 나고 그러잖아. 쓰는 법도 잘 알아고 배워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회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야. 권력이 있고 힘을 얻고 재산을 얻었으면 이것이 목적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들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그 자리가 부처님 되는 자리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을 완벽히 정리해버리고 수행의 꼭지점을 딱 올라갔던 자리가 부처님 자리란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 되고 나서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부처님 되는 목적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부처님은 그때부터 하시는 일이 뭐냐. 승원행이 미륜이라. 최초에 내가 부처님이 돼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발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랄 때 세운 서원이 있어. 그 서원으로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고 다니는 행위를 원력행이라 그래. 원력행. 여러분이 이만큼 능력을 갖추고 이만큼 사업에서 성공해서 사회에 이만큼한 위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 정도 위치가 돼가면 내가 그 목적을 이런 식으로 회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서원이 있었단 말이야. 그 서원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올바른 회양이야. 그게 올바른 공부자고. 응?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고 나는 깨구리 됐다라고 막 뛰다니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초심을 잃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통 사람에서 성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들이 있어. 성인이 진짜로 참 성인의 모습은 보통 사람 속에 있다 그러잖아. 보통 사람.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이 그게 성인의 가르침이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특별한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네가 살았으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도다. 요래 났어. 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평범하면서도 특별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어른인데, 추사 선생이 초희 선사한테 늘 편지를 주고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글귀가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글귀가 있는데. 정자처에 다반향초란 말 알지? 다반. 차 아는 사람들은 다반향초란 말 다 알 거야.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시는데 다반향초라 차를 반이나 넘게 마셨는데 향은 처음 그대로구나. 그런 뜻이야. 다반향초란 말은. 근데 그 밑에 글이 묘용시의 수류화계라. 차를 마시는데 그 차 맛의 묘용일까 아니면 차를 마시는 그 환경, 그 분위기가 묘용이에요. 묘용, 미묘하게 작용할 때라 이 말이야. 수류하게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가장 평범하지요. 이 수류하게란 말은 옛날 사람들이 잘 썼는데 기억의 최초에 저기 전번에 향 얘기한 사람 내가 얘기했죠. 황상곡이라고 상곡도인이라고 북송 때 사람인데 시인이요 서화가요. 소동파 그 같은 시절 사람들. 만리천공의 우레웅기라. 요요요요 저 청천 하늘에 비 오고 구름 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인공산의 수류화계라 그 말을 써. 스님들은 옛날 많이 수류화계란 말 많이 쓰고 무인공산에 사람 하나도 없는 빈 산에
물은 흐르고 꽃은 피더라 그랬지. 그 양반이 쓴 글이. 그 뒤로 요 추사 선생도 이런 말도 쓰고 또 우리 스님들도 법문할 때 수류학이란 말 많이 써. 무인공산의 수류학이란 말. 이렇게 이 모든 능력이 갖춰진 사람들의 그 삶은 그 평범함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특이하지 않게 가장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평등하고 평범함 속에서 선지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잡이를 하고 그게 진정한 일로왕 보살이고 그이들이 도반이요 그이들이 참 선지식이고 여기에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불가사의. 이 발심을 해서 중생 구제하겠다는 이 보살들의 보살들의 중생을 아끼는 마음은 중생을 보호하는 마음은 중생을 섭수하는 마음은 불가사이다.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성교 방편으로 우리를 교화하는지를 우리는 지금 그 깊이를 모를 것이다. 그러니 따라라. 믿어라. 부처님 말을 믿고 보살 말을 따르고 선지식의 말을 의심치 말아라. 그러면 누워 자다가 맛있는 떡도 얻어 먹을 것이다. 여기에서 묘한 말이 나와요. 뒤에 이제 이 무념왕이 내가 실제로 말하면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나는 죽일 생각도 없고 죽여본 적도 없다 그랬어.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죽이겠느냐? 사람을 내가 죽이겠느냐? 인시복전이요 능생일체제선법이라 여기에 그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 묘한 의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모기는 죽여도 되고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가? 생명이 차별이 있는가? 우리가 알기로 대승법전에서는 모기 생명이나 개미 생명, 사람 생명은 같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모기의 생명이 무거워요? 사람의 생명이 무거워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어떻게 잔소리? 누구 생명이 더 무거울까? 응? 거기에 걸림돌이 생길까? 생각으로 왜 깊이 할까? 생각 하나만 한데. 아, 모기가 더 가볍고 사람 목숨이 더 무겁지 않아? 이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하는 말은 굉장히 차별을 뒀잖아. 생명은 평등한 건데 이 무념조광이 내가 모기도 안 죽이는데 하물며 사람을 어떻게 이 말은 분명히 차별이 있지요. 차등이. 그럼 왜 이랬을까? 거기 뒤에다가 이라고 변명을 해놨어. 변명이 아니라 정말. 인시복전이라. 사람은 복밭이다.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인해서 일체의 선법이 생겨. 착한 법이. 사람한테 일체의 악법도 생겨. 그러나 이것을 바꿔서 선법을 행사하게끔 교화를 해야 돼. 그게 선법의 종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살생을 하면. 사람은 만물을 생장해주는 복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정성을 쏟아가는 거예요. 선법의 근원이. 육도 중생 중에 선법의 근원이 인류 사람이야. 천상 인간도 아니야. 사람. 이 인도. 하늘 가면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기 서울 성북동 가니까 담이 높아가지고 이웃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우리 집 생일인데 해서 생일 떡 해가지고 옆집에 눌러서 이라고 좀 생일떡이라고 주면 그거 먹느냐고. 이렇게 배부르는 사람 동네에 가서는 아무리 음식 줘도 그거 효과가 없어. 천상세계가 그래. 다 복 지어가지고 거기 왔는데 내가 뭐 좀 준다. 줄 게 없는 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복을 지을 수가 없어. 더 이상. 가지고 간 복 그거 까먹고 내려오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복진 타락이야. 그런데 아무리 뭐해도 이 육도 중에 이 인도는 자기가 욕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을 쌓을 수 있어. 부처님 열 만들어낼 만한 복도 쌓을 수 있다고.
이게 선법을 행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시복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기는, 모기하고 개미는 그 사람만큼 그렇게 선법을 펼칠 수 없는 근기가 작아, 복이. 그래서 복 많이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국회의원 한 사람 뽑는 것보다도 그 힘과 권한을 많이 행사해서 중생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잘 뽑으면 그것이 큰 복이에요. 에이? 내는 이렇게 못 났지만은 내 뱃속에서는 난 내 자식 정말로 사람답게 멋진 놈 하나 키워놓으면 내가 마야 부인이 되는 거예요. 에? 절대 여러분이 남하고 비교해서 근증이 낫지를 않아. 에?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중심이 되란 말이에요. 중심. 여러분 있는 데서 동쪽은 어디고 서쪽은 어딘 거? 에? 동은 해 뜨는 데고 서쪽은 해 지는 데지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동쪽이고 어디까지가 서쪽일까? 동서를 확실히 모르는 것만. 어디서든지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내 부처님 있는 자리가 세계의 중심이,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동쪽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동쪽이고 이쪽에서 서쪽은 여기서 이만큼이 서쪽이고. 응?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요단강이 아니라 고해의 바다를 다 걷는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 즐겁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위치에 다 왔어. 지금부터 새삼스레 내는 것들, 그 쓸데없는 욕심들 내면 이제 다시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야. 응? 다시. 그거 우습게 보지 말아요. 내가 수렁에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뭐 얼마나 빠지겠느냐. 천만에. 여러분 부처자리인데 그 자리 벗어나서 수렁에 헤맨 지가 지금 몇 겁이야. 그래도 금생에 다행히 돌다 돌다 이렇게 부처님법 다시 와서 옛날에 우리 공부하던 모습대로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대세김질 하자네.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데 또 놓치면 또 몇 생이나 몇 겁이나 되돌아가려고. 더 이상 내 분수에 없는 거 과욕하지 말고 거기에서 충분히 남은 여생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고 가자 이 말이야. 오늘 법문 여기까지입니다.